네, 때는 2011년 1월 2일 낮 12시경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새해 벽두부터 영주 경찰서가 비상에 걸립니다. 바로 이 신고 전화 때문인데요. 저 여기 아저씨가 죽은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많이 났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예, 현장은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였는데요. 건물 1층에 위치한 보험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남성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보험사무실 직원으로 확인됐고요. 영주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살인사건이라서 예. 곧바로 팀에 연락해서 가수팀을 불렀죠. 바로. 가수팀이 도착을 하고 나서 저희들도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청소기, 행거, 난로, 뚜껑이란 집게, 뭐 모든 집기들이 바닥에 나 있는 니 뒹굴고 소파와 테이블도 제자리를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범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이 심했던지 사무실 내부가 온통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싸움과 다툼. 그렇죠. 이 무조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는 이렇게 출입문 입구 쪽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요. 3일 중앙에서도 다수의 혈흔이 발견된데요. 아마도 범인이 중앙에서 피해자를 최초로 공격하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2차로 공격해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만 보면 혈흔이 막 있는 끔찍한 장면이네요. 이게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가 1월 2일 매서운 한파가 추웠구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합격에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저 선풍기 아닙니까? 선풍기잖아요. 저렇게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해내면 냄새를 뺀다거나 대개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선풍기를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자세히 보면 선풍기에 의자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선풍기에 놓여 딱 그러네요. 있는 게. 네. 딱 그런 거네. 보니까 창문 높이 맞춰서 딱 선풍기 목이 딱 바깥쪽으로 향하게 딱 서 있네요. 자, 일단은 의심되는 것은 이제 현장에 혈흔이 많기 때문에 피냄새 같은 것을 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것 같은 모습이고요. 일단 저 정도 뒤처리를 했다면 범행 현장에서 바로 범행 직후에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일단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무실 안쪽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네. 범행 도구에서 뚝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네. 낙하 혈흔이 보이더라고요. 피해자 혈흔이 묻은 족적도 현장에 상당량이 있었는데 동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뭔가 무슨 뭐 돈이나 금품을 좀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자기가 도망을 안 갔나. 살인하는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면 저렇게 막 지저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다녔다?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사무실을 이렇게 뒤졌던 흔적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물색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감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걸 봐서 피해자 뒷주머니에 있던 뭔가를 빼간 것으로 그렇게 추적됩니다. 뒷주머니 안감이 나와 있었어요? 보통 뒷주머니에 지갑 같은 거 넣어놓죠, 남자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뭐 그게 부피가 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지갑 안에 들어갈 만한 것들. 뭐 통장 같은 거? 도장? 네. 사인은 뭘로 나왔나요? 그 사인은 피를 가다하게 흘려 사망한 다량 실혈사로 됐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아가 도개골이 골절된 상태였고요. 아. 목, 가슴, 겨드랑이, 배에 흉기로 찔린 흔적이 16군데나 발견됐습니다. 아, 16군데는 뭐,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죠. 네. 왼쪽 손바닥과 팔뚝의 자창은 방어 흔으로 추정되고요. 둔기도 있고 칼과 흉기도 있고 범행 도구를 막 여러 가지 썼네요. 근데 아까 종적이 많았다고 했는데 네.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나요? 두 사람 족적이 나왔는데 하나는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돼서 범인은 한 명으로 추정했고요. 사이즈는 250mm로 바닥이 물결무늬로 굳은 것 같았어요. 250? 근데 250이면 이게 사실은 성인 남성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8cm 몇이에요? 270. 보통 270. 저 70, 일반. 근데 뭐 교수님도 맞아요. 70, 75. 요새는 여성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뭐 DNA 같은 거라도 나와야 조금 더 이제. 네. DNA는 아까 피해자 그 바지 뒷주머니 안감이랑 사무실 전원을 끊은 스위치에서 범인일 것으로 보이는 DNA가 나왔는데요. A형은 남성으로만 확인되었고 당시 강력전과자 데이터베이스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 장소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상가 밀집 지역이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주택가라고 하셨고 김현식 범인 낯선 사람이 이 안에 누가 몇 명이 들어있을지 사실 정보가 없어요. 김현식 범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아... 특히 현금이 거래되는 가게도 아니고 보험 사무실을 강도가 노렸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막 현금을 보유하고 없죠. 있다거나 뭐 서류 같은 것만 그럴 일이 없잖아요. 텐데. 아까 제가 혈은 잠깐 보면 사실 뚝뚝 떨어져 있는 낙하혈은 있는 곳이 중요한 물건이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가 있던 흔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범행이 끝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렀잖아요. 네. 냄새를 빼기 위해서 의자를 옮겨놓고 선풍기 올려놓고 목받이도 막 그 맞도록 맞춰놓고 범행 이후에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 대해서 잘 알거나 사무실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동하는 시간대나 동선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범죄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 처음에 사건 시작할 때 악연을 얘기했던 것도 피해자랑 범인이 분명 아는 사이였네. 아 그래서 그러면은... 네, 저희도 신상태나 네.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원한행한 살인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의 통화 내역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인하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대한 정보를 하나씩 모아보다 보니 참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사람이다. 지금부터 이 사망한 피해자를 네.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당시에 50대였고요. 보험 사무실에서 보험 소개비를 조금씩 받으면서 사무실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희망근로도 신청하면서 일용직을 전전했고요. 야간에는 야간 경비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인 줄 알았더니 그냥 사무실을 관리하는 네. 분이었군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니까요, 사무실에. 관리하고 경비까지도 하시고. 네. 일단은 뭐 돈 되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다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네. 그렇게. 얼핏 들으면 되게 열심히 사는 네. 분 같거든요. 그렇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채 씨의 책상 서랍에 채 씨가 사용하던 수첩이 발견됐는데요. 네. 하루 전인 1월 1일 네 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죠?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누구 100, 누구 10. 이거는 그냥 돈 받아야 될 돈이나 갚아야 될 돈. 최 씨는 왜 이걸 적어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사무실의 실제 대표를 만나 물어봤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첩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리고 말을 행설수설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가 있나? 사실 그 보험 사무실이 밤만 되면 도박판이 열리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무실 안쪽 회의실에 경주 일대 도박꾼들이 모여 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 사망한 그래서... 최 씨는 그 자리에서 판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걸 메모해 둔 것 같다는 겁니다.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고. 아니 아까 메모에 날짜가 1월 1일 아니었어요?
그럼 1월 1일에도 모여서 도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 외모를 보면 맞는 거죠. 그게 맞다면? 네. 야, 그럼 이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박했던 저 네 명 중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희가 피해자 그 통신 기록으로 네 명을 찾아내서 만났습니다. 네. 1일 밤 10시쯤 모두 다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해봤는데 알바이가 모두 맞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판에 이 네 사람 말고 한 명이 있었더라고요. 한 명이 더요? 네. 그랬구나. 피해자의 체스의 친구였고요. 그날 네 명 모두 먼저 나왔는데 그 친구만 사무실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던 겁니다. 훨씬 복잡한 인생을 살긴 살았네요. 야, 근데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혼관계로 지낸 여성과 관련된 인물들까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만 240여 명이었습니다. 아, 용의자가 240명이요? 이 사람은 언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썼죠. 현장에 나온 DNA랑 일치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일치한 네.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240명이 넘어요. 240명인데? 용의자를 다 줄여서 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예 없으면 이거는 야, 이건 제가 다 너무 허탈하네요. 아, 진짜요? 네. 수사가 거의 원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DNA 결과도 더 이상 뭐 대조할 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막막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때가 시신 발견된 지 약 2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시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잡아라. 돌아다니기 무섭다. 형사들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경찰서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 영주가 이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발풍설 하던 한 후배 형사님이 임 형사님께 전화로 이런 보고를 합니다. 팀장님, 저 지금 식당인데요. 방금 긴가민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들었는데 피해자가 5년 전에 다방에서 어떤 남자랑 멱살을 잡고 싸우더랍니다. 5년 전에 멱살을 잡고 피해자랑 싸웠다. 후배가 마지막 말을 들으니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가 뭐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와 싸우던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X인으로 만들어놓고 씨! X인으로 만들어놨다고? 바로 후배가 있던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분들을 만났죠. 그때 싸웠던 사람 중에 최 씨가 확실한지부터 물어봤는데요. 최 씨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다방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최 씨가 분명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둘 사이가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최 씨가 다방에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만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 씨랑 싸운 남성이 장애를 입을 수준으로 다쳤다면 최 씨한테 분명 전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록을 모두 찾아봤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 있었어요, 걸리는 게? 1992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기록이 있더라고요.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만 확인해 보자고 이 보아한테 이야기를 했죠, 피해자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제로는 아니니까. 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 다 나와 있지를 않고요. 이름이랑 출생연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영주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동명의 사람 3명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전과 구범이 있었습니다. 구범이요? 구범이요? 마약의 특수절도에 상해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 근데 아까 근데 DNA 나왔을 때는 전과자들 중에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처음에. 근데 지금 이 사건이 2011년이잖아요. 네.
이거는 강력범죄자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초기 단계, 그래서 시기를 따져본다면 사건이 나기 1년 전부터는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데이터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 법이 통과된 이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전과 구범에게 전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92년도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바로 망설임도 없이 그런 적 없다면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전화를 끊어요? 근데 너무 매몰차게 그냥 확 끊어버리니까요. 아무래도 형사님이라고 밝혔을 그러니까요. 텐데.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또 왜냐면 도로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럼요. 접촉을 당할 수도 있고 접촉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19년 전 일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단호하게 끊었다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예사로이 넘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2004년도에 저지른 상해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남성이 만나던 애인이 지인한테 빚을 많이 졌거든. 근데 지인이 찾아와서 돈을 독촉하니까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아유, 소주병으로 머리를요? 뭘 때려? 그리고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던 당시 이 남자가 상해로 재판 중인 사건이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상처를 보니까 맞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 혹시 설마 머리를 맞았나요? 네, 망치로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도 머리를 내줬어. 최 씨도 머리에 둔기로 많은 상처가 있었잖아. 있었죠. 그러니까. 혹시 이 남자 혈액형이 A형이었나요? 예, A형이요. 아, 혈액형은 맞네. 어, 이제 돌아서 이제 조금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모든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19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좀 저는... 그게 조금 안 믿겨지죠. 사실은 믿을 수가 좀 없어요. 19년 전 사고 때문에 이제 와서 사람을 죽였다가 조금 지금부터 19년 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이 남성을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당시 50대였고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화가 꺼져 있어서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일했던 공사 현장 인근,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추적해서 탐문을 했는데요. 정 씨가 자주 가는 주점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 술집 사장을 만났더니 전날에도 정 씨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형사 몇 명이 위장해서 잠복을 했고요. 술집 직원한테 혹시 정 씨가 다시 나타나면 담배 꽁초를 주워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정말 정 씨가 오후에 그 술집에 딱 나타난 거죠. 그때 직원이 제트를 싹 깨끗하게 닦았고 정 씨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근데 그 직원이 꽁초만 가져온 게 아니라 재까지 들어있는 재떨이를 통째로 경찰서로 들고 온 겁니다. 재까지 필요한 줄 알고. 아, 형사님 얘기를 듣고 아 이걸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재떨이를 깨끗이 닦았던 모양이죠. 그 났는데 마침 그때 나타나서 오로지 정 씨만이 담배를 털고 그걸 송치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야, 그 직원분도 대단하시다. 어, 그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그렇게까지. 아니, 거기에 이제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럼 또, 아, 또 시민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치했습니다. 일치했죠. 야. 그래서 바로 체포영장을 받고 바로 또 달려갔죠. 그, 검거 현장? 그 술주는 그 술집이요? 예, 맞습니다. 술집에 전화했더니 지금도 춤추고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전화하는 순간까지요? 예. 어머. 그래서 밖에서 다들 대기시키고 기다렸죠. 안으로 들어가서 근무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처나 혹시나 위협이 뒤따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죠. 기다렸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 대기한 지 두세 시간 정도 지나서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손목에 소발을 채웠습니다. 근데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재산을 받을 테니 경찰서 가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범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DNA 단서가 나오는 건 모르는 그러니까 거네요. 범죄자들은 꼭 모르더라고. 아, 자기가 완전 범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다. 보험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혈액형도 AB형이라고 하더라고요. A형이 아니다? 참. 아니, 혈액형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지. 네. 거짓말을 해도 죽을 수가 있지. DNA를 흘렸다는 사실 진짜 몰랐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 당신 DNA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두 세 달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서 곳에 간 적이 있다고 그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갔는데 헬멧이 벗겨졌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그렇죠. 즉석에서 지어내는 네. 거죠. 제가 머리카락 말고 다른 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추궁을 했더니 그때부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그때. 네, 19년 전 교통사고 당시 복사뼈가 분쇄되어서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최 씨가 300만 원을 주면서 합의해주면 나중에 치료비랑 보상금을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다방에서 다시 만나는 거랍니까? 예, 2006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최 씨가 그 다방에 들어오더랍니다. 보자마자 교통사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더니 언성이 높아져서 멱살을 잡고 싸웠는데 최 씨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06년 다방에서 처음으로 우연히 마주친 후 다시 2년 지난 2008년 두 번째로 최 씨를 또 만납니다. 이번에는 뚝방길을 걷다가 마주쳤는데요. 어머. 최 씨가 자기를 보자마자 한 달 뒤에 천만 원을 주겠다며 선뜻 연락처까지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로 또다시 연락이 도절된 거죠. 아.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세 번째 우연한 만남이 살인이 났던 그날 밤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앞에 얘기했던 세 번의 만남. 네. 네, 맞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최 씨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쫓아가 합의금을 왜 안 주느냐고 따지자 몸싸움으로 번졌고 너무 화가 나서 차에 싣고 있던 망치랑 칼을 들고 와서 최 씨에게 무자비하게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는 보험 사무실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지인들에게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계속 항상 죽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 사무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게다가 사건 당일 날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술을 마셨다고 했던 해당 술집을 확인해봤지만 장부에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아... 일단 싹 다 거짓말이네요. 근데 아까 그 족적이랑 키가 안 맞잖아요. 오! 176 이상의 키인데 네. 발이 250? 실제로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아... 혈은 족적이 찍힌 구두도 저희가 증거품으로 찾았는데 안에 보니까 키높이 깔창이 꽉 차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 변수가 있었구나. 또 덩치 큰 사람이 속임수로 작은 그릇 입고 현장에 족적을 남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아까 그리고 우영사님이 범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정 씨가 어떤 말을 했나요? 피해자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참. 세상에 살인의 정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니까 돌려서 좀 쉽게 말하면 죽을 만하니까 죽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재판 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13년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 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지. 그냥 그걸 왜 앙심을 품고 있어서 살인까지 가냐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통사고 피해자였고 합의금 일부를 받지 못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여러모로 인간 사는 세상의 관계가 얽히고 설킨 정말.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즐겨봐 이 채널.